친구들 있는 게 우리가 하시는 친구들 유일하게 넘는다는 게 맞죠.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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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트! 그렇지! 야, 이거 얘기하자. 감독으로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들어봤었어요. 울산도 저를 선택했을 때도 구단이 가지고 있는 목표라든지 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틀림없이 수행할 거라는 것을 믿고 또 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부응하고자 또 저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일단 작년에 스페인 전지 훈련이 기간도 뭐 중간에 오게 되고 짧아지고 했는데요. 그 안에서도 날씨 이런 부분 때문에 훈련이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. 이동하는 시간 빼고 뭐 일주일 남짓도 안 됐어요. 비가 오고 눈이 와서 훈련 못하는 시간까지 하면 그런 상태에서 와서 뭐 시즌을 시작하다 보니까 좀 좋지 못한 시작이 있었는데 올해는 날씨도 너무 좋고요. 음식도 너무 좋고. 시작하는 분위기 자체가 좀 너무 좋아서 와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는 체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강민수 선수는 굉장히 이제 팀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또 쓴소리도 하고 또. 그리고 다시 마지막 얘기하는데 아침이나 시간 늦지 말겠습니다. 또 끌고 갈 수도 있고 밀고 갈 수도 있고 또 선수들과 또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조금 후배들에게 조금 장난도 칠 수 있고 자랑하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 지금 포르투갈 왔는데 일단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또 후배들하고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소통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일부러 그런 거는 뭐 맞고요. 일부러 이제 또 경기장에서나 이럴 때 분위기를 좀 한 번씩 올려주기 위해서는 어린 선수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고참들이 한 번씩 이렇게 망가져주면 또 팀 분위기가 확실히 더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가끔씩은 일부러 분위기 봐서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. 감독님은 일단 선수들이 원하시는 부분이나 선수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존중해 주시고 좀 들어주시는 편이고요. 또 감독님이 이제 원하는 축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좀 빨리 숙지를 하고 있고요. 일단 감독님이 너무 편하게 잘 대해주시기 때문에 선수단 그런 분위기에서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계속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 주니어 선수라든지 또 일본에서 토요다 선수라든지 공격수를 좀 더 스카웃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했습니다. 구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공격수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이기는 축구를 할 수 있게끔 틀림없이 도움을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뭐 어린 선수 중에서는 신인 선수 중에 오세훈 선수는 저는 처음에 고졸이라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피지컬이 어마어마해서 그리고 또 훈련하는 자세나 또 경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진지하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. 어린 선수들이 다 열심히 해서 조금 이제 팀에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선수 일일이 다 개인적인 선수들이 제가 기대하는 선수도 많지만 또 팀으로서 또 기대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올 시즌은 우리가 팀으로서 많이 기대를 받을 수 있는 팀에 의한 또 이제 개인적인 선수가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. 올 시즌 이제 아마 경기를 전북이랑 또 첫 경기를 공교롭게 하는데요. 또 저희 욕심 입장에서는 전북이랑 물러서지 않고 맞선 상태에서 저희가 승리를 가져오는 게 저희 목표고요. 아무래도 전북과 견준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 팀은 틀림없이 좋은 팀으로 성장하고 있고 첫 경기를 아마 잘 치르면 저희가 초반 판도를 좀 이끌어 나가면 아마 올해 좀 좋은 성적 이어져서 일을 한번 낼 것 같아요. 올 시즌도 마찬가지로 뭐 전북뿐만 아니라 다른 팀과 상대를 함으로써도 참 힘든 경기가 예상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틀림없이 그걸 극복할 것이고 우리 선수들이 이겨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뭐 개인적인 목표는 없고요. 제가 뭐 주장을 한다고 해서 뭐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요. 뭐 일단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팀이 조금이라도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목표고요. 거기 안에서 이제 수비수들이 합심해서 실점을 최대한 줄여 나가고
팀이 승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력을 하겠지만 뭐 주장이라고 특별히 제가 뭐 나서거나 뭐 특별히 더 뭐 특별하다고 날세울 건 없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그랬던 뭐 올 시즌 한번 우승을 오랜만에 리그 우승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뭐 2018년은 그런 것들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FA급을 통해서 틀림없이 우리 선수들은 자신감을 얻었을 거고 그라운드 나가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 예상하고 있고 올 시즌 목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언제나 우리 팀의 울산 현대 팀의 항상 철학이나 목표는 우승입니다. 우승을 위해서 얼마만큼 또 내용과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을 목표로 동계로부터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작년 시즌 초반에 힘들었지만 마지막에 좀 웃을 수 있게 돼서 좀 기쁘게 생각하고요. 2018년은 또 우리 팬들이 기대하는 만큼 또 우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기 동계로에 통해서 점점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올 시즌 뭐 기대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선수들도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. 좋은 내용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게끔 꼭 올 시즌 리그 우승 또 FA컵 뿐만 아니라 ACL까지 좀 많은 우승컵을 들어 올려서 좀 행복한 시즌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울산 현대 팬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십시오.